최근 전세 시장이 심각한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가격이 2년 전에 거래가보다 떨어진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오늘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2년 전 가격보다 싼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020년 8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 반면에 올해 들어서는 추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역전세난 발생 지역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.